지금의 제주도가 되었고요. 제주도는 그 후로도 100만 년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분화구가 현재 368개나 있습니다. 대 분화구들을 제주도 분들은 방언으로 오름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유명한 오름으로는 검은 오름, 윗새 오름, 사라 오름, 세미 오름, 샛별 오름, 다랑시 오름, 육눈이 오름, 백야기 오름, 이렇게 각 오름마다 이름이 다 붙여져 있고요. 찾아와 주신 우도 또한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도는 성산일 출봉 정상에서 우도를 바라봤을 때 그 생김새가 소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산불교 주민들은 우도를 소머리 오름 또는 소섬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오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오름은 가운데 보이신 한라산인데요. 해발 1950m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처럼 물이 고여있는데 백록담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평상시에 물이 거의 고여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한여름 우기에만 일시적으로 만수가 됐다가요. 대부분 서귀포 남쪽으로 능선이 있어서 물이 곧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던 물단으로 증발하거나 땅속에 스며들어 버려서 힘껏 올라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물의 양 그저 그 정도 양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별명 하나 지어주기를 접시 위에 떠놓은 물과 같다고 해서 접시 백록담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이 제일 큰 엄마 화산이 되겠고요. 옆에 뽀글뽀글 계란들을 368개의 작은 애기 오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름 하나 잡아서 제주도 동쪽 앞바다에 살포시 갖다 놓으면 그렇죠. 오늘 찾아와 주신 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고 아름다운 섬 우도 안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볶음밥만 볶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대한민국 주남단 짜장면으로 유명한 마라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에서 바라보면 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볶음밥을 드실 때는 마구 섞지 마시고 계란 반, 볶음밥 반, 반반씩 같이 떠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밑바닥까지 너무 세게 빡빡 긁어 드시게 될 경우 까만 후산째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